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지난달 수입 가격이 수출보다 더 뛰었습니다. 교육 조건 13개월째 악화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금융 규제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약속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기업 공개도 줄줄이 취소되며 증권주 전망이 어두운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물이 늘고 있는데 매수세는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증시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무난하게 지나갔고 민간 소비 위축 우려 해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2638선을 회복했습니다. 한주권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8% 오른 2638.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도 간밤 뉴욕 증시의 강한 반등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함께한 겁니다. 최근 약세장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FOMC 의사록 공개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두 차례 0.5%포인트 금리 인상 등을 언급했는데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에 시장은 안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메이시스, 달러트리 등 미국 내 소매 판매 업체들의 호실적 발표로 민간 소비 위축 우려도 한층 줄어들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05% 소폭 하락한 2638.0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67% 내린 873.97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저가 수주 이슈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던 조선업종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한 LNG선 시장의 성장세와 글로벌 액화 프로젝트 및 교체 수요 감안 시 국내 조선사들의 선별 수주 가능성 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이 현재 긍정적인 부분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더 크게 움직인다며 경기 외적으로 개별 산업에서 긍정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출하량 증가가 기대되는 자동차 전장 분야와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 금액 수준이 1년 사이에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4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 기준 수입 금액 지수는 168.63으로 1년 전 같은 달 대비 19.4%나 올랐습니다. 반대로 수출 금액 지수는 140.75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는 27.5% 오르며 2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크게 오르며 4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83.78포인트를 기록 통계 작성 이래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불필요하고 또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식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 속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고 금융 부문도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슈 부총리는 실물 경제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회사 스스로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주의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낀 모양새입니다. 거래대금 감소, 또 IPO 부진, 채권 손실 등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주가 혹한기를 맞았습니다. 증시 부진에 거래대금은 줄고 IPO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보유 채권의 손실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며 이익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시 거래 대금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일평균 증시 거래 대금이 16조 7천억 원가량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올해 영업이익 역시 감소세가 전망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27%가량 줄어든 5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 역시 냉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SK쉴더스와 원스토어 등이 IPO 철회를 선택한 가운데 SSG.com 등 대어들도 상장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리 상승 등 구조적으로 주식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대비 거래 대금 증가를 기대할 요인은 하반기에도 부재하다며 브로커리지 부문 이외에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 IPO 등 전통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부문 또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증권주를 향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등 매력도를 높인 증권주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메리츠증권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키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정기예금과 정리심예금 등 36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의 최고 금리는 연 4.6%로 변경되고 신한 새희망 적금은 0.3%포인트 인상돼 최고 연 5%가 적용됩니다. 우리은행도 이날 22개 정기예금과 16개 적금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올렸고 하나은행도 오는 30일부터 22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 발표 등 영향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등 시행으로 최근 아파트 매물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6을 기록해 이달 첫 번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매물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1,574건으로 지난 2020년 8월 2일 6만 2,606건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함에 따라 매수세 위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수인들이 매매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특히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어 거래 소강 상태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별로 살펴보면 5대 권역 가운데 3개 권역의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 4구의 지수가 96.5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고 용산, 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과 양천, 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92.1, 92.8을 각각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지수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전체 매매 수급 지수는 91.7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떨어졌고 지방의 지수 상승에도 전국 지수 역시 94.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며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탓에 자금을 끌어모으기 어려워진 데다 겨우 집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탓에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약을 노려보려 해도 치솟는 자재값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으로 분양가마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1,458만 2,7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2% 이상 올랐고 전년보다는 8%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하면서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좀 손질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올려주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청년 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그동안 계속 공언했던 역세권 첫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기본적으로 뭐 신혼 세대라든가 청년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저렴한 택지 개발 지구내 주택들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한편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2030 영끌종 역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값은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출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유통업계가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업 확대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유통공룡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5년간 20조를 들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엮는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축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사업에 가장 많은 11조를 투자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3조 9천억 원, 이마트에 1조, 신세계 프라퍼티에 2조 2천억 원을 들여 본업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온라인에도 공을 들입니다. 지난해 이베이와 W컨셉 인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신세계는 온라인 강화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화성 테마파크 사업과 복합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4조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그룹은 향후 5년간 37조를 들여 뉴 롯데 완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유통 부분에는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롯데백화점은 핵심 지점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대규모 복합몰 개발을 추진합니다. 롯데마트는 1조 원을 들여 특화 매장을 확대하고 호텔과 면세점에는 2조 3천억 원, 식품 사업군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올해 초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비전 2030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오는 2030년 매출 40조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유통과 패션, 식품, 리빙 인테리어 등 4대 핵심 사업에 투자와 인수 합병이 골자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이 공들여 추진해온 진우수 인수 합병도 이러한 전략 중 하나. 총 8,947억 원을 들여 진우수 지분 35.82%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행한 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리빙 사업 몸집을 작년의 두 배인 5조 원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최근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며 SUV 시장에서도 가솔린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연료값의 장점이 사라진 데다 기존 디젤 차량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단 이유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올해 7월 공식 출시를 앞둔 쌍용자동차의 중형 SUV 토레스. 6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디젤차 라인업은 빠지고 가솔린 차로만 구성됩니다. 쌍용차는 지금까지는 G4 렉스턴을 비롯해 렉스턴 스포츠, 티블리 등에 이르기까지 디젤차 라인업을 강조했지만 이번 토레스를 시작으로 가솔린 모델을 늘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대형 SUV 더뉴 펠리세이드를 출시한 현대차도 주력 모델로 가솔린 3.8을 내세웠습니다. 한국GM도 작년 3월 판매를 중단했던 이코넉스 디젤 모델 대신 다음 달 가솔린 모델을 출시합니다. 디젤 모델을 출시할 계획은 없고요. 가솔린 제품과 향후 나올 EV 제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가솔린 모델에 집중하는 건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와 치솟는 경유 가격 때문입니다. 수입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프는 소형 SUV, 뉴 컴패스 가솔린 차만 국내에 가져왔고 디젤 모델 판매만 고집하던 폭스바겐 코리아도 연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엔진 모델을 국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디젤 차량의 판매량은 지난 2012년 약 72만 대에서 2021년 약 26만 대로 줄었고 점유율도 2015년 36.4%에서 지난해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SV포인트라는 걸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포인트를 OK캐시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포인트를 쌓아 쇼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에너지 사용 절감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포인트를 받아 11번가 등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부터 SV포인트를 OK 캐시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SV포인트 환전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V포인트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구성원과 협력사에 1포인트당 1원씩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SV 창출과 연관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 OK 캐시백으로 전환할 경우 패션, 여행, 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휴사와 11번가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휴처 확대로 SV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해 SV 창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SV 포인트는 소비뿐만 아니라 기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SV 포털 내 SV 포인트 대시보드를 열어 구성원이 포인트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SV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SV 2030을 내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SV 포탈을 구축해 각 조직별로 운영하던 채널들을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마이 스윗홈 넷제로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의 전력 감소량에 따라 SV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또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여 SV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이 전역에서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수업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미국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교실을 박차고 나와 운동장 등에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총기 폭력 반대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인터넷에 공개한 성명에서 또다시 총기 폭력이 우리 학교들로 억지로 뒤집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심사숙고와 기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이 지구 저궤도 우주택시로 개발한 유인 캡슐 스타라이너가 6일간의 무인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된 뒤 지구 귀환길에 나서 약 4시간 만에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 육군 미사일 기지에 대형 낙하산 3개를 타고 안착했습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담당 책임자인 마크 네피는 스타라이너가 궤도에 있으면서 배터리 충전과 환기 시스템 가동 등을 포함한 많은 비행시험 목표를 완성하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스타라이너는 첫 비행시험 실패 이후 2년 반 이상 발목을 잡아온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올해 안에 우주비행사를 실제로 태우고 비행하는 과정까지 모두 마치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증을 받아 정식으로 국제우주정거장 유인 운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2주기를 맞아 현재 시간으로 지난 25일 휴스턴 공원에서 그의 동상이 공개됐습니다. 조각가 에드리엔 리스 니솜의 작품 조지와의 대화는 플로이드가 톰베스 파크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 9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습니다. 플로이드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한 거리에서 웰시콕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왕관을 쓰거나 치마를 입는 등 한껏 멋을 부린 웰시코기들이 주인과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웰시코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오타와 시민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웰시코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즐거울 것이라며 여왕을 위해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낮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9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낮 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단계에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수원이 29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한낮 기온 31도, 강릉은 3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한여름 같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에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에는 이들 지역과 경북 남부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북쪽에 또 다른 기압골이 지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도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